제가 95학번입니다. 95학번? 예. 95년도에 들어왔고.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 네. 내가 들어라 했잖아. 96년도에 제가 졸업을 하기 전에 전설의 사고니?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라서 따가지고 내가 따라했지. 그렇죠. 저는 딸라 그랬고요. 아, 정말이야? 네. 너 내가 따라서 땄잖아. 아닙니다. 제가 러시아를 가려고 공부를 하다가 러시아에 취업이 돼가지고 잠시 기다리는 사이에 여기서 시험 본다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우연히 돼가지고 이게 어디서 할까요? 나한테 물어봤잖아. 96년도에 작년 10월에 여기 입사해가지고 한 13년을 지금 다니고 있죠. 아, 그 내가 너 여기 죽는데 내가 여기 예, 가잖아. 교수님이 아 러시아 가지 말고 여기 분명히 들어가라. 아, 무슨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인식분이었으면은 제가 여기를 안 들어가면 러시아를 갔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회는 입법부 단독 기관인데 저희는 행정직 아닌 기술 파트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기술직 파트는 이제 저희가 지금 건축이 있고 다른 파트 같은 경우는 정기나 설비가 있는데 저희 건축 같은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유지보수 하다가 지금은 신축 건물로 와가지고 신축 건물을 시작하고 하는 일은 건축물 시설물 유지보수 신축 두 개 다 한마디 해봐. 재밌는 에피소드 없어요 이제. 아까 전에 얘기 쌈빵하지 말고 애킹들 싸움방이야.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 후배들한테. 야, 이게 후배들한테. 새로 들어온 후배들한테. 후배들한테요? 네. 제가 좋은 얘기만 해. 제가 잘난 게 없기 때문에 참 할 얘기는 없는데 네. 좋은 얘기만 저도 뭐 95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오더라는 데 들어가서 내 비전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자격증 딴 다음에 공부를 하니까 이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자기 학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빠야 될 시간이 아니고 네? 오빠가 좋다고. 그렇지. 아, 도대체 제가 건축인을 하는데 그럼 건축인이 좋지 그럼. 무슨 공부를 시험을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해. 영훈이 촬영해? 네, 나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데 내가 이따가 오후에 네. 한번 전화 내가 지금 영훈 씨랑 통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거 다 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터치 안 하기로. 그래요? 네. 우리 전화 한번 할게요. 네, 우리 한번 보자고. 네. 주인이지. 건축직 쪽에서 우리 저희 현재 파트에서 제가 첫 번째 공채예요. 진짜? 네. 그동안은 다 백으로 들어왔는데 저부터 시험 보고서 첫 번째 공채를 당신이 주인이야. 국회의원으로 4년마다 가잖아. 당신은 영원히 지키는 주인이야. 제가 여기 없어도 나도 저도 지금 아이러니 해요. 아니, 내가 시험을 어떻게 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잘 생각했어. 수업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그 실습할 수 있는 현장을 한번 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지금 시공하는 거를 한번 눈을 보여주는 게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책에서 아무리 이론만 열심히 외워도 현장 나오면 다 틀려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나와 적응 못하니까 오히려 다른 학교처럼 학기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진짜로 현장을 가서 이런 공부를 보고 배워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 같은 거. 네. 그런 실물 교육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갔죠, 저 당시에. 아, 교수님도 잘 만났고. 네. 그 당시에 뭐 문영식 교수님, 특별히. 그 다음에 또 김영수 교수님, 이경식 교수님. 상당히 그, 저희들을 사랑으로 구사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문영식 교수님보다 맨날 술 먹자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바람에 여기 들어왔죠.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 못 들어왔습니다. 문영식 교수님의 그 열정적인 강의와 아, 지금도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아이고 선생님이니까 우리 바로 우리 교수님 겨우 10년 차이 아니 10년 그럼 곧 나가잖아. 정년퇴직하지 걔가 이런 걸 입고 싶다. 그렇죠. 그
그럼 나이 되면 나가잖아. 씨, 넌 내가 봤을 때. 너 여기 진짜 자주 왔어. 너 퇴직하면 임마 씨. 누구 죽도록 씨, 또 돈 나오지. 야, 주사가. 아, 육국이라고 얘기하지. 최고 높은 곳이 있어. 한국이죠. 일곱 대 있죠. 한국에서 봐봐. 구청 가면은 저희는 이제 중앙부처라 직급이면 직원인데 구청 같은 데 가면 팀장이 팀장 역할. 오, 아니 공무원.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 국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입법부 공무원. 진짜? 그렇죠. 입법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어, 대한민국. 그러니까 행정 국가 국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행정부 공무원, 사법부 공무원, 입법부 공무원. 사법부는 별도, 입법부 별도, 행정부는 전체 통관이고. 공무원법은 똑같은데, 그 내에 이제 지침이